정말 생각도 많이 하고 뭐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 간에 뭐 대화도 많이 부족했고 소통도 많이 부족했고 물론 감독님하고 코칭 스텝 저기 선수들 간에 대화가 제일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그거는 뭐 중간에 가교 역할을 잘못한 우리 코치들 책임이 제일 높은데 막 그 부분이 저는 올 시즌 성적 부진의 원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좀 요청을 했고요. 물론 구단 차원에서도 준비를 더 많이 하신 것 같고 단장님도 준비를 하셨고 그 외야 쪽이나 뭐 외부 FA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더 정확하게 단장님이나 구단 쪽에서 좀 더 대화를 더 많이 해가지고 준비를 더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장타력은 뭐 어차피 뭐 저희 팀 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니까요. 글쎄 지금 기존 전력상으로 야수들은 보면 좀 장타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. 근데 그 외에 또 보면은 빠른 선수들이나 젊은 선수들이 더 많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을 좀 더 내년에는 좀 기동력 야구 좀 스피드한 야구를 좀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래서 그 부족한 장타력에 대해서 좀 상쇄할 수 있게끔 거기에 좀 더 초점을 주고 작전 야구도 좀 많이 할 것 같고요.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저 뭐 내야수 뭐 화려한 플레이보다는 내야수는 솔직히 안정적으로 좀 기본기 위주로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. 좀 더 선수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좀 더 정확한 하고 건실한 수비 그래야지 팀 승리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수비를 좀 원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보면은 중앙 수비수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뭐 유격수나 이루수들이 좀 더 준비를 더 잘해야 될 거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랫동안 있다 보니 선수들에 대한 장단점 그거는 솔직히 제가 또 제일 많이 알고 좀 더 그거에 대한 장점은 있겠죠. 근데 그리고 선수들한테도 항상 주문할 게 좀 더 강한 정신력 강한 멘탈 뭐 그걸 좀 특히 또 좀 주문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좀 강한 정신력이나 그런 기본적인 거 좀 많이 좀 주문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단장님하고는 대화를 엄청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코칭 스텝 뭐 개편 문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한 뭐 양현종 선수 FA 문제 뭐 이렇게 외국인 선수 문제도 되게 준비해야 될 게 많고요. 일단은 케미는 또 잘 맞습니다. 그리고 맞고 뭐 내년 단장님이나 뭐 저나 내년 시즌에는 뭐 일단은 저희는 포스트시즌 갈 수 있는 전력이랑 다 할 수 있다 또 자신감을 갖고 내년부터는 뭐 좀 더 높은 곳을 보게끔 그렇게 또 하도록 하자고 또 당부도 하고 그랬습니다. 이런 생각은 계속 코치할 때부터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지속 가능한 강팀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강팀 누구든지 쉽게 뭐 상대하기가 껄끄러운 팀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저 코치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감독이 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려면은 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들한테 주문도 좀 많이 해야 될 거고 기본기 위주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기 뭐 물론 전력이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강한 선수들을 좀 강한 멘탈, 강한 정신력 그렇게 좀 더 주문을 하고 그렇게 또 해야지 지속적인 강팀 뭐 그렇게 해야 돼요.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아,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. 그리고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솔직히 부담 없다고 하면은 솔직히 거짓말이고 부담감 있고 좀 책임감도 좀 무겁습니다. 그런데 솔직히 좀 더 기대도 많이 되고요. 내년 시즌에 대한 그리고 또 목표는 어떤 저희는 프로니까 항상 높은 곳을 목표로 하고 어떻게든 포스트시즌 나갈 수 있게끔 일단 내년 시즌 목표는 포스트시즌을 목표로 차분하게 또 준비를 하고 선수들도 그렇게 주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기아 타이거즈 파이팅!